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한번 미래합시다. 좀 기쁘게 인사하면 안 돼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 한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맞이합시다. 미리미리.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림절에는 처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를 그 당시에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 대림절이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다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어서 신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약속이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절망적으로 있는 기다림,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은 불행이에요. 그런데 희망 있고 소망 있는 기다림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제일, 내 신약 성경부터 성경 읽어야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 나타가 자고가 돼버려요. 계속 낳고 계속 족보가 나오니까, 나타가 보니까 아 이거 뭐 똑같은 거 나오네. 그리고 낳고가 없고 다 자고.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장 못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족보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향은 상당히 족보를 따져요. 어느 가문에서 어떻게 출생했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보면 가문을 따지는 거, 지금도 뭐 옛날 분들은 집안의 그 아주 가문,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봐요. 뭐 몇 대 손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저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족보를 무시해버리고 자신들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 교인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장씨는 양반 장씨예요? 천민 장씨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듣고 싶은 게 뻔하니까, 아 저야 뭐 천민 장씨죠. 뭐 그랬더니, 아 우리는 양반이신데. 예. 그런데 별로 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양반을 따져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진돗개도, 족보고 있는 진돗개는 비쌉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족보거든요. 근데 이 마태가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로서 많은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많은 돈을 이렇게 상납하는 일을 해서 로마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러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항상 이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국으로,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그런 다윗과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 오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행복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셨다는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고자 하는 왕으로 오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통치자의,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 믿고 있었죠. 그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왕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한 왕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근데 이 왕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 안에 살도록 우리를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으로 통치자로서 권력을 잡을 자로 오셨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혁명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선동할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이 족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냐,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족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은 내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건데 이 민족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 다음에 오셔서 마치 다윗 왕 같이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함께하면서 통치할 뿐이다. 이것을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건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커버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한 걸 이루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건데 너는 복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그냥 사람 숫자 많이 낳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민족, 그러니까 믿음의 민족을 낳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디로 보내냐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서 한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여기에 나오는데 요셉 시대 때에 70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70명이 어디로 갔냐,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430년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 70명이 이주해서 갔다가 얼마의 민족을 이루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 약 200만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게 번성하고 커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를 번성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애굽의 왕 바로가 내리잖아요. 백성들이 막 못 살겠다고 막 위협을 가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애굽으로 보낸 것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민족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윗의 특별한 언약이죠. 다윗에게 그 통치자로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다윗은 왕이었던 것처럼 세상을 통치할 왕족, 그러니까 민족을 다스릴 왕족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거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민족이고 다윗은 통치의 조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결국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기다리느냐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성경은요 다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약속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성경에 보면 약속하잖아요. 구하면 줄게, 찾으면 만나 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다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고 머리가 대쩡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안 너는 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는 게 다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병 들었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의 모든 질고를 담당했어. 그러니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게 몇 가지냐? 자그마치 32,500가지라는 거예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뒤에는 반드시 상과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실 거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응답될 걸 기다리면 신앙생활이 희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뭐라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번성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많이 나올 건데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왜 지금 자꾸 이스라엘 나라하고 중동 국가가 싸우느냐,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계속 싸우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쫓겨난 거예요. 근데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땅은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건데 사람이 정복해 들어간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보리밭에다가 보리밭, 여기다 보리 심어야지, 밭이 있잖아요. 보리밭이 있어. 그럼 보리밭은 뭘 심죠? 원래 보리 심어요. 근데 심기 전에 가보면 풀이 그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 보리를 심기 위해서 뭘 하죠? 갈아엎죠. 다 갈아엎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정해놓은 땅이에요. 여기 이제 가라지가 난 것처럼, 풀이 난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이 점령하고 산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리고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다 하고 준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보면 결론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말씀에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그 계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그 계보를 이을 자가 누구였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였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도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영적인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성경에 약속된 유대인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다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의 것이다 뭐 옛것이다 이렇게 하고 단정해 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혼 구원에 천국까지도 다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천체를 보고 있다가 그 천체를 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별이 특이하게 뜬 걸 보고 야 이거는 최고의 지도자 왕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제 유대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육을 다 다스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그 혈통으로 출생하셨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영으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런 영적인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행복하게 하는 분.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내 일생의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대로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늘 영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뭐냐면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훑어보면 좀 부끄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나오는 사람이 뭐
큰 어떤 영웅이 되고 큰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아 그러면은 자랑스럽지 않아요? 뭐 우리의 조상이 우리 가문은 이런 분이 있었어 막 이래. 그 저한테도 물어본다고. 장씨 가문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 장보고 그 장신가? 그래요. 아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막 뭐 우리의 조상이 뭐 누굽니다 하고 쫙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흉년들 땅에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우리 둘이 이제 여보 아내 당신 사이 하지 맙시다. 그냥 오빠라고 부릅시다. 아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오빠라고 부르고 오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자꾸 남편 보고 오빠 하는 이유가 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시를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빠 하고 다니는데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묻습니다. 아 저 여인은 누구야? 당신 누구야? 아 제 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첩으로 데려가요. 그 고맙다고 또 많은 가축을 줘요. 아내를 팔아먹었어. 나는 우리 교회의 남자분들이 훨씬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훌륭하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가서 보면 제 아내 보고 아유 제 누이 동생이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까지. 그리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도 못 봤어요. 물론 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다고 그래서 남자가 말이야 아내를 자기가 많은 걸 받고 남의 아내 되게 한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두 번이나 그 짓을 해요. 두 번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나오니까 또 내 누동생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이렇게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물론 진노하시고 그 밤에 나타나서 그는 내가 손대지 마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서 찾아 주긴 하지만 아이 다윗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두 번이나 속여 먹는 이런 일들을 한 걸 보면 이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자기 아내도 못 지키는 연약한 마음에다가 거짓의 조상 아닙니까? 거짓말하잖아요. 남까지 저주를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인들 보면 누가 나빠 그리고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막 얼굴이 험악해져요. 왜 험악해지냐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놈 나빠 그놈 죽일 놈이야 이런 식으로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좋은 말 하면 여러분들도 편안해서 그냥 자잖아요. 근데 누가 나빠 경직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막 경직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같이 증오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세를 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성범죄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임신한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여가지고 휴가를 보내줘요.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니고 네 얘기다 이렇게 하려고 휴가를 주는데 우리아가 또 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 같아요. 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병사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무슨 내가 아내하고 잠을 자겠느냐 딱 거절하고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저건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최전방으로 보내고 맨 앞자리에서 싸우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간접으로 죽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게끔 만든 거예요. 이제 간접살인한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신복을 줄인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고 남의 아내를 뺏어버린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도 좀
위풍당당한 사람을 좀 세울 것이지 어쩌면 이렇게 싸가지 없는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먹고 또 남의 아내까지 뺏는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의 족보는 제가 보기에 진짜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 속에서 태어났을까? 좀 위대하고 불경같이 말이야 쫙 교훈집에 있는 게 쫙 나오면 좋은데 예수님의 사건 보면요 끔찍한 일들이 많아.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통로로 오시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뭐하러 오셨느냐?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라고요? 양털같이 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족보를 쓰면서도 적나라하게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의 그 족보를 그대로 노출해요. 이 족보를 읽어가다 보면 여자가 다섯 명이 나오거든요. 족보 안에 여자가 다섯 명이 나오는데 그 다섯 명 가운데 아주 좀 창피한 여자들이 네 명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어떤 여자가 나오냐면 아 뭐 거기 보면 또 무슨 리브가라든지 라헬이 이렇게 또 정결한 여인도 있는데 그런 여자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여기 족보에. 근데 이 별로 아닌 우리 교인들이 훨씬 나아요 이 여자들보다. 근데 이런 사람이 족보에 들어가요. 누가 들어오냐면 첫째로 3절에 보니까 다말이 나와. 다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랬죠? 에? 3절에 아 여러분 성경 안 봐? 다말, 다말이 누구냐면 다 말라 비틀어진 뜻이 아니에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유다의 며느리요, 유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유다의 아들이, 첫 아들이 엘이거든요. 엘이 하도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죽여요. 그 죽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식도 없이 이 다말이라는 자가 혼자 된 거예요, 혼자. 근데 그 시대의 법으로는 그 형제들이 씨바지를 해줘서 자식을 낳아주는 게 그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에 그렇게 다말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혼자 된 거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동에 행사를 하고 양을 기르는 대로 이제 양을 모으고 나갔는데 거기에 이 다말이라고 한 여자가 그 마을에 그 창녀같이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분장을 하고 그리고 이 유다를 꼬드긴 거예요. 유다 꼬인 거예요.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외로우니까 또 유다가 그 여인하고 이제 그 성관계를 갖게 되는데 뭘 줄 거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몸 파는 여인으로 행세를 하니까 내가 염소를 주겠다. 근데 지금 염소 주겠다는 거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담보물을 내놔라. 그래서 담보물을 뭘 줄까 그랬더니 당신 도장하고 끊어고 지팡이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관계를 가졌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날 염소를 갖다 주고 담보물을 찾으러 가보니까 여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막 찾으러 다녀봐도 없어요. 여자가 이제 잠수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라는 자를 찾아본 건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기에 그런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다. 그럼 이게 누굴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배가 엄청 부응이 된 거예요. 그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이 시아버지가 화가 난 거죠. 그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버님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아버님이 뭐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다? 아버지가 나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담보물 줬잖아요. 그걸 다 낳은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 그 쌍둥이를 낳은 게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놀았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족보야. 성인 잡지 볼 필요가 없죠?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기생 라합이 등장해요. 거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데 아니 거기 아니라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데 그 라합이 누구냐면 그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정탐으로 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이 당시에 기생이라는 건 뭐예요? 매춘녀라고요. 근데 이런 여자가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이제 보아스를 낳은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섬겨준 여인이 있지만 이 여인의 과거의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나오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누군지 아시죠?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아내를 뺏은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서 예수님의 족보 솔로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오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참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다윗의 가문을 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런 지저분한 사람들까지 다 들어갔을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보다 더 큰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추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추하게 사는 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이방 여인도 족보에 넣게 된 것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새 사람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못되게 놓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냐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추한 여인들이나 죄된 이 부족한 여인들 속에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의미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어요. 나는 염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겠어요. 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저게 나빠, 저 사람은 저게 나빠 다 정죄해버리고 그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다 불러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출생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마음을 많이 노래했어요. 그 전에 보면 노래 부를 때 뜸뿍 뜸뿍 뜸뿍이 논에서 울고
서울 가신 오빠는 오지를 않고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왜 안 오냐 이거예요. 이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 걸 보면 분명히 기다림의 사모함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한 남자가 연인과 사랑하다가 살 길을 찾아서 육지로 왔어요. 그게 목포예요. 목포에 가서 제주도의 여인을 그리우면서 월출봉에 올라가서 늘 그 여인을 생각해. 제주도에 두고 온 여인은 제주도의 일출봉에 올라가서 그 남자를 그대로 기다려.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은 오시질 않아. 그래서 제주도에서 기다리는 여자는 돌이 되었다, 망부석이 되었다. 그런 노래가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노래의 기다리는 마음. 한번 우리 볼까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2절은 더 애절해. 봉독사에 종 울리면 날 불러주오, 저 바다에 바람 불면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파도소리 물새소리에 눈물만 흘렸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말이 슬펐다. 아, 불행하게 됐다. 이게 기다리는 마음이, 헛것을 노래한 게 기다리는 마음이야.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안 불러? 인간이 기다리는 사람의 욕구를 못 채워주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나의 필요한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기다리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요로 불렀던 섬집아기 있잖아요. 섬집아기. 그거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 노래.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그거 알잖아요. 이거 나 어렸을 때 너무 좋아서 많이 불러봤어.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게. 한번. 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못 알아. 난 이 곡을 보면서 1절은요 정말 아기를 잡는 노래구나. 이게 어렸을 때는 모르고 벌써,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면 애절한 게, 제가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정말 굴 따라 나가던 게 그게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혼자 있어요. 근데 이 애가 무슨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스로 잠이 듭니까? 엄마가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는 울다 울다 지쳐서 배고파서 허기져서 까무리쳐 있는 거야.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야.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 슬픈 거예요. 생계를 꾸려야 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애를 들쳐놓고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얘를 방에다 놔두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애기가 무슨 자장가로, 파도 소리를 자장가로 삼고 잠이 들었겠어. 여러분, 난 이 노래는 정말 애 잡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근데 2절은 우리 교인들이 생각나가지고 더 애절하더라고.
2절 한번 불러볼게. 2절. 아끼는 자물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잠자고 있는 아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굴을 따는데 갈매기가 울고 있어요. 그 갈매기의 울음소리는 엄마는 갈매기 울음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애기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 마음이 설렌다는 건 아유 집에 빨리 갈까? 빨리 가봐야 되지 않겠나? 빨리 가야 되지? 우리 애가 잘 있을까? 이게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뭐 잠자는 애는 무슨 뭘 기다리겠어요? 근데 엄마는 갈매기 소리만 들어도 애기 울음소리로 들려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다 못해서 다 못 찬 굴바구니라도 이고 엄마는 막 모래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남들처럼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애들을 키우며 그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일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애들을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다 맡겨놓고 그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늦게까지 와서 애를 찾아가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울컥해요. 그 심정이 아닐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엄마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자는 거죠. 엄마, 우리 학생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막 그런 게 얼마나 우리를 생각합니까? 그렇죠? 애들을 그렇게 생각하잖아. 예수님 오신 기쁜 날에 마음을 괜히 뒤숭숭하게 해서 미소하면 하게 한대. 그런데 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아기에게 달려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온다. 그래서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냥 엄마같이 빨리 애를 보고 싶어서 굴바구니도 다 못 채우고 밥만 채우고 머리고 푹푹 빠지는 모래 백사장을 밟아서 딸한 이 아기한테 가고 싶어서 달려가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힘들지? 내가 아프지? 내가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달려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 굴바구니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에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광명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출생할 때는 화려하게 출생하신 거 아닙니다. 가문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셔서 그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끄러운 일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여러분의 지은 죄보다도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허물과 죄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더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구원의 감격 속에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쁘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장님, 우리 아버지, 예수가 오시면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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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진리하도록 승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공개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 모습을 받으셔서 공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재의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와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길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주간에 우리 가문에도 예수님이 출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